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입니다. 직접 쓴 종이 번호판 달고 꽝! 알고 보니 무면허, 무보험, 황당이라는 기사입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이런 차가 참, 이런 차를 운전 중에 만날까 무섭네요. 직접 그린 종이 번호판을 달고 다니던 차주가 추돌 사고를 냈다. 게다가 이 차주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컴퓨터에 무보험 무면허 번호판 조작하신 분한테 후방 추돌 당했습니다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글 쓴이 A씨는 항상 출퇴근할 때 초등 앞을 지나가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서행을 한다며 오늘은 15km 정도로 서행을 하는 도중 길 건너는 학생이 있어서 잠시 정지하는 도중에 해당 차가 제 차를 들이받았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한 영상에는 A씨 차량 뒤에 종이 번호판이 달린 주황색 모닝 차량이 따라오는 장면이 보였다. A씨 차량이 정지했음에도 해당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A씨 차량 뒷부분을 들이박았다. 그러니까 운전도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면허죠. 면허증이 없으니까 그런 차량이 참.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를 통해 사고를 수습했으나 이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 차주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을 뿐 아니라 수기로 만든 조작된 번호판이었던 것이다. 손으로 번호판. A씨는 센터 연락해서 가 견적을 받아보니 수리비만 2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했다. 이어 상대방 측은 문자로 봐달라 사정이 힘들다 한부모 가정이다 등은 내용을 보내고 있다. 개인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며 형사 합의, 민사 합의를 보고 제 차량 수리 렌트와 관련된 부분은 자차 보험을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참 답답한 심정이라며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었네. 최근 본 교통사고 사연 중에 역대급인 듯. 저 정도면 범죄다. 골치 아프겠다. 선처해주면 동일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번호판을 성의없게 쓴게 웃기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딱하기도 하고, 오죽하면은, 그렇게 써요. 그러나, 이런 범죄는 용서하면 안 되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모든 법규는 전부 위반했어요, 이 차가. 운전 수업시도 초보인 듯. 그러니까 면허증이 없는 운전자니까 초보도 뭣도 아니죠. 초보는 그래도 운전 면허증이라도 있는데. 자체도 저렴한 소형이고 사정은 딱한 듯 하지만 무면허 무보험은 무식한 소치인 듯 하고 이런 차량으로 인해 대형 사고를 유발될 수 있으므로 더군다나 이 학교 안 앞에 학생을 치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생명을 참 잃을 뻔했잖아요. 철저한 수사와 대비와 또 배려도 필요한 듯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차량도 아주 작은 소형 차량인데다가 번호판도 못 달고 그냥 누가 버린 듯뭐 차량 자체가 버린 듯한 걸 끌고 다닌 것인지 그런 것처럼 보여요. 차량 번호도 없는 걸 주워서 자기가 그려가지고 그냥 타고 자기가 생활이 이제 궁핍하고 한가정 부모라 한거 보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이렇게 운전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끌고 번호판을 써서 우선 필요한 것을 타고 다닌 듯 한데, 철저한 수사와 대비도 필요하지만 배려도 필요한 듯 해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차량에 대한, 그러나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 직접 쓴 종이 번호판 달고 꽝! 알고 보니 무면허 무보험 황당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